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오늘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대선 공약 예산 집행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알려져 국비 예산 확보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 협의회 화두는 단연 내년 국비 예산 확보였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3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선 공약 예산을 내년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미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SOC 예산 등 경북 지역 주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해와 달리 비상적 태세로 예산 확보 또 타당성 추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이병석 국회 부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김광림 예결위 간사, 이철우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정치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도 복지다. 농업도 복지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가지고 오면은 경상북도 의원들이 아주 일심해가지고 경상북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또 농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SOC 분야 등 불가피한 예산 삭감에 대비해 문화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40%를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다는 것은 좀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을 복지 예산 또 다른 문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SOC 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